자, 저는 끌게요. 여, 안녕. 여러분, 지금 건이랑 내 얼굴이랑 머리 걷고 있어요. 집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까 저 낮에 이제 밥 먹고 술 먹는데 요즘 아 힘들어. 이 마스크 끼고 멀리 아 벗으면 안 돼. 멀리서 사진을 너무 찍어갖고. 뭔지 알죠? 그 아 힘들어. 요즘 트집 잡히려면 진짜 뭘 해도 트집이 잡혀서. 머리 아 나 머리 너무 웃긴데? 아니, 제가 한 머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밖에서 이제 막 일행 만나고 그러면서 심참을 얘기하죠. 인원수 지키면서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있었거든요. 술은 건이랑 아까 이제 이미 먹었고 성준이랑 강인이랑 먹었고. 신발 아무튼 근데 건이 새끼가 계속 야 희철아 저기서 누가 너 찍는다. 너 테이블에 네 명 있는데 이거 저 사람들이 조작을 하건 뭐 6시 넘었다고 올리건 분명히 혹시라도 재수 없이 문제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내가 아까 그때 우리 5시 반 5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지금 5시인데 5시 반인데 그랬더니 그래도 혹시 안 좋은 마음 먹고 이거 뭐 6시 넘었다 뭐 7시다 하면은 괜히 또 이슈 되니까 그러더니 씨 이 새끼가 집에 걸어가는 걸 라이브 방송으로 찍자. 지금 몇 시야? 시발 왜 시발이야? 아니 아니 욕 안 했어. 그래 혹시라도 이제 야 요즘 어디야? 니네 집이야? 아 좀만 있어봐. 집 얘기하지 마 미친놈아. 여러분 뭔지 알죠? 이게 지금 세상이 되게 무서워져가지고 다 왔어요. 집에 가서 다 시킬게요. 아니 요즘 세상이 무서워져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막 트집 잡히니까 이제 다 왔으니까 꺼봐. 내가 이제 들어가서 켜. 다시 나는 소파에서 켤게요. 나는 당당하다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트집 잡히려면 트집 잡히니까 조심하자 그래서 됐다. 집에 가서 켜. 알았어. 지금 강인이한테 전화와서 잠깐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키라고. 아무튼 여러분 뭔지 알죠?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 아니 나는 당당한데 내가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그랬는데 뭐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지금 몇 시야? 혹시라도 누가 6시 넘어서 김희철이랑 뭐 어디서 저기서 하는 거 봤다 그러면 들어가서 일단 잠깐 깨. 더워 씨.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따 봐 들어가서 하면 돼. 짜증나 씨. 이민 가야지. 안녕. 어떻게 끄지 이거? 넥스. 야 인스타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